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미국 통화 정책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9시 반쯤에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물가는 6월에 41년 만에 9%가 나왔었고 7월에는 조금 내려갔었죠. 자, 그럼 8월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 또 중요한 변화.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한 3개월째 계속 월 중반만 되면은 이 관련된 지표를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이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수치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폭을 계속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특히 지금 물가를 잡겠다라는 입장 쪽에서의 연준의 액션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한 9%, 9.1%대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와 있었고 또 그다음 달 7월 달에는 8.7%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네. 쪽에서 초기에는 한 8.5%대 정도로 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징후들을 많이 얘기해서 이제 한 3개월 연속으로 물가 수준은 떨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동향으로 보게 되면 한 7자를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7.9%대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가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도 좀 더 이를 환호하는 모습들로 최근에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렌트비죠. 이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고차 가격 지수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에너지 쪽에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휘발유 가격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 가격대인 갤런당 3.7대 뭐 4달러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선 조금 더 넉넉하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오른 데에는 에너지 가격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휘발유가 갤런당 3달러 후반까지 내려왔고 해서 물가 지수, 그러니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 에너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코어 C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바라보면서 이쪽인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는 쪽도 체크해보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지 미세한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 중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나왔던 수치를 보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변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피크아웃의 분위기가 뚜렷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당장은 뭐 코어 CPI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그림상은 여전히 그렇게 극심했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미묘한 수치는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전반적인 동향들이 네. 물가에 대해서 한 시름을 놓겠다라는 쪽이 좀 더 우세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시름을 놓아서인지 지금 보면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보다 떨어질 거다. 고점 찍고 내려올 거란 기대감이 지금 상당한 상황인 건데 네.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 5.1%대, 그러니까 5자라는 숫자를 보이고 또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도 그러면 내년쯤 가서 물가 수준이 한 5%대 상승세로 바뀐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 고삐를 죄서 하게 되면은 뭐 3.5%에서 한 4% 사이 정도까지 올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격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점 쪽에서 내년 한 이맘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은 연준이 거의 금리를 더는 강하게 못 올릴 거고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미리 약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만드는 근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금리 수준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연준의 입장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한 2%대 정도까지는 봐야 네.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즉 뭐 75BP나 빅 스텝이라고 하는 50BP 정도로 강하게 빠르게 금리를 올라갔던 부분들이 속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좀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 장관점들이 가장 또 크게 작용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연한 수치의 흐름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도 더 이상 연준이 강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더 인상을 안 하면서 관망을 한다. 이런 네. 부분들도 오히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쪽에서도 강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7자를 볼 수 있을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한데 시장의 예상대로 그럼 8월 이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떨어져도 연준이 그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까요? 네, 그거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연준의 입장은 앞서 잠깐 강조드린 대로 네. 지금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보자.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저렴한 아니면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수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의 징후 아니면은 또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보일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 입장 쪽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겠다라고 보여줬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CPI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9월 21일 날 네네. FOMC에서 얘기하는 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은 용인하겠다. 지금 이를 반영한 연방선물기금 같은 경우도 거의 90% 이상을 전망을 할 정도로 거의 75BP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는 분위기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빼고 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리고 특히 다음 FOMC를 갔었을 때,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 강하게 한 입장 쪽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다음 FOMC 회의에서는 한 50BP도 힘들고 한 25BP 정도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안정을 확인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가 목표치 3%대 맞죠? 네. 네.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2%대 정도. 2%대죠. 2%대에는 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해온 대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고 다음 네. FOMC 10월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인상폭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그럼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은 미국 금리가 3에서 3.25%가 되더라고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되는 건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네. 거기다가 한국은행도 여전히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도 보여줬지만 근데 지금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국은행장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당장에 이를 통해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들은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일단 그에 맞춰서 금리를 같이 또 올리는 변화는 나오겠죠. 하지만 과거에 저 두어 차례 정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의 단순하게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금리 차만 보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에 무게를 둘 것이나 아니면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체력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해봐서 좀긴 시각 쪽에서 봤었을 때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냐 라는 쪽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크게 외국인들이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한 쪽에서 아직까지는 무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역전 차이가 좀 심화가 돼서 그래서 보통 금리 역전 차이가 0.5, 50bp 정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에 자금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자라는 관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는 꾸준하게 올리는 쪽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또 먼저 금리를 더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가 당장 역전돼도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적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달러 상황도 봐야겠죠. 지금 뭐 킹달러, 강달러, 고공행진하던 달러가 힘이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유럽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걸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간접적으로도 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유럽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또 폭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다 보면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이번에 결정이 75bp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때는 유럽 한 지금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었을 때 경기에 대한 충격이 없겠느냐라는 쪽도 걱정을 하면서 한 50bp 정도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ECB도 지금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물가를 잡는 게 먼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유로 달러라고 하는데 유로와 달러의 교환 비율과 환율이죠. 이게 1달러, 그러니까 1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상당히 심해졌다가 이번에 유로존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다시 이게 회복되는 그런 지금 현재 한 1.01대 정도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달러화의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달러의 기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하는 인덱스가 한때 110대까지 넘어가면서 초강세를 보이던 부분들이 살짝 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8대 초반대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하락해서 달러화가 너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대 통화인 유럽의 상황이 그렇게 아직까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기를 그 경제적인 체력을 좀 반영하는 쪽이 환율이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물가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경기도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한 유로화가 과연 어느 정도 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달러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좀 너무 강했던 달러화가 한숨은 돌린다라는 측면들은 있어도 언제든지 또 달러화의 강세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의 끝은 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 원달러 환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되고 그럼 또 우리 그렇죠.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춤했지만 일각에서는 또 환율이 1,450원을 뚫을 거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율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달러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상대적인 관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체력이겠죠. 즉, 지금같이 세계가 물가가 급하게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기의 위축들이 수출을 주도하는 한국의 입장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 위축이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입장 쪽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위축되면서 여전히 수입은 에너지 중심으로는 계속 높은 에너지 가격대를 반영하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네. 무역 수지가 또 적자가 발생이 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환율의 원화 약세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하는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체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달러와 외에 달러가 가는 모멘텀 외에도 한국의 좀 측면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만약에 이를 반영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가 110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오히려 자체적인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1,400원대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수출의 동향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군요. 이 또한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금융당국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에 구두개입 해도 효과가 없었죠. 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두 개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좀 어떤 추세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지금까지 구두 개입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의 체력 대비해서 움직이는 지금 환율이 과연 1,300원대 후반대를 1,400원을 넘볼 정도로 그렇게 양극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계속 한국은행 쪽에서나 아니면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상황들이 조금 더 지나서 진짜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당황으로는 1,400원대 넘어갈 정도의 달러의 대표님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